대한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일제 강점기, 새나라 새시대 건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증상상제님을 신앙하며 구천개벽과 상생의 새 세상의 도래를 외쳤던 보천교.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보천교는 일제의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을 받은 보천교는 결국 강제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위대한 업적은 왜곡된 채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요동치는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이때, 보천교 학술대회는 일찍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축이 되어 새 역사 건설을 추구했던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보천교의 진면목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